고추장만두 고사리.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고사리로 봄철 입맛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산에서 나는 고기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버섯과 고사리를 들지요. 오늘 아주 정면 대결을 펼쳤는데요. 하나는 식감이 좋고 또 하나는 단백질 성분이 많아서 붙은 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좋은 건강 밥상은 자연이 주는 선물로 차려진 밥상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요즘 네. 뭐 일교차도 크고 한데요. 기운 네. 떨어지실 때 우리 땅에서 난 건강을 먹을 길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요. 옛것을 익혀서 새롭게 전통을 이어가는 젊은이들 만나보겠습니다. 구다혜 씨.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우리 전통 종이인 닭종이로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색색깔의 닭종이가 어떻게 변신 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한국 고유의 멋과 색, 특유의 질감을 간직한 닭종이. 천년을 견디는 닭종이는 질기고 멋스러워 그냥 종이로만 사용되진 않았는데요. 요즘은 전통과 예술을 겸비한 인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공예로도 각광받는데요. 닭종이 조형이란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표현한 삶의 모습이다. 한지 공예의 새로운 발견이다. 공예를 넘어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닭종이 인형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정조대왕의 고장이라 불리는 경기도 수원. 이곳에 특별한 닭종이 인형이 있다는데요. 많이 모여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인형들이 진짜 예뻐요. 종류도 많고요.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기는 다양한 모습의 인형들. 이야, 아니 이 이쁜 인형들은 지점도로 다 하나하나 빚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인형들은 우리나라 자 닭종이. 한지라고 하죠. 예, 닭종이를 가지고 풀칠을 해서 찢어서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다 종이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네, 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의복과 작은 소품까지 모두 닭종이로 만들었다는데요. 닭섬유의 독특한 질감과 특징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지의 맥을 이어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것과 소재 면에서는 얘도 전통이에요. 앞으로도 이 전통을 잘 살려서 좀 더 앞으로 더 깊은 전통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인형을 점점 발달시켜 나가야 되는 게 저희 작가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한지를 이용해 바구니, 상자, 가구 등을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요즘은 생활소품을 넘어 많은 작가들이 닭종이 인형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하는 장면을 닭종이 인형으로 만든 건데요. 이 악기도 모두 닭종이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종이로 저렇게 다 표현을 했죠? 전통춤의 승무도 닭종이로 만드니 진짜 춤을 추는 듯 생생하죠? 네, 아유, 이 표정에서도 한이 느껴지네요. 표현하는 데는 세계 어느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기분으로 이걸 만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나면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보고 좋아하는데 남들도 제가 만든 걸 보고 또 마음이 정화되고 또 그런 또 옛날로 돌아가는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또 기쁨이 되죠.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작품을 보여주겠다는 명인들. 준비 작업이 범상치 않죠? 이야, 어머나! 아니 얘는 어떤 작품이 돼 이렇게 웅장한가요? 네, 이것은 정조대왕의 수원 능행차를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원래는 1800명 정도가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약 10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해서 만들었는데 제 혼자는 못하죠. 네. 저희 팀 구닥다리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구닥다리 9명의 닭종이 인형 작가들이 관객과